네, 안녕하세요. 메이크잇 ETF 트렌드의 최양혁입니다. 오늘은 이 ETF라는 종목을 직접 매매를 하기 위해서 HTS를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 HTS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.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키움종합 차트를 먼저 띄워놔야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. 차트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시장종합,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 동향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, 매매를 하기 위해서. 그리고 ETF 관심 종목 리스트,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문을 또 해야겠죠.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파악을 했고, 이걸 파악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결정을 하셨으면,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될 텐데, 그 매매를 주문하기 위한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고요. 주문창이죠. 여러분들이 이 창 하나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창에 코드명이 있습니다. 이 정도만 구성이 돼도 ETF를 매매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, 시장 종합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내용은 먼저 이쪽이죠. 해외 증시가 전일 어떻게 움직였는지, 전일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,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, 수급을 보는 거죠. 사실 이 뒤쪽 옵션 쪽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. 먼저 거래소, 코스피, 코스닥,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, 이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고, 이제 선물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, 이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의 상품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뭐 코스피라고 한다면, 코스피가 지금 이제 2월 말이죠. 이번 달이 2월 말인데 아직 3월 달에 코스피가 몇 포인트에 있을 거, 몇 포인트에 있을지, 뭐 이런 거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. 선물은 미래의 상품, 현물은 현재의 상품이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매매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식 분할 주문 창인데요. 주식 분할 주문 창은 여러분들 사실 주식을 매매하실 때 단일가 혹은 시장가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,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을 분할 매수를 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해서 이렇게 주식 분할 주문 창을 띄워놨습니다. 수량으로 하실 수도 있고, 금액으로 하실 수도 있고, 뭐 분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리고 가격은 얼마부터 시작해서 몇 틱씩, 그러니까 틱이라는 게 호가입니다. 이 보시면 이게 6,605원, 6,600원, 6,595원, 이렇게 5원씩 내려가고 있죠. 이 5원을 한 틱, 한 호가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, 분할을 할 때 몇 호가씩 분할 매수를 할지를 정하는 칸이고, 내가 총 수량을 얼마를 매수를 할지를 정하는 칸이고, 이게 금액으로 바꾸시면 총 금액을 얼마나 매수를 할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분할 매수를 하는데, 내가 삼각형 형태로 분할 매수를 할 것이냐, 균등 분할로 할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는데, 딱 분할이 뭐냐,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내가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받쳐놓겠다. 근데 이제 개수를 한 개씩 하나씩 똑같이 매수를 받쳐놓게 되면 내 매수 평당가는 중심값이 되게 되겠죠. 평당가는 그렇게 매수하는 게 균등분할이고요.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해서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 이렇게 매수를
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매수를 받쳐놓게 되면 가격이 다 체결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네, 평당가는 중심값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. 밑에서 더 많이 샀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리스크를 줄이고 평당가를 낮추는 방법이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식 분할 매수다 라고 하게 되는데, 이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완전히 체결되지 않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에 소액만 매수가 체결돼서 수익도 그만큼 작아지는 형태의 분할 매수 방법이고, 이렇게 한 개씩 동일한 양으로 매수를 하는 게 균등 분할. 이 경우에는 평당가는 가운데 있어서 리스크는 피라미드식보다 리스크는 좀 더 커지지만, 그만큼 가격이 다 밑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체결되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피라미드식보다는 많죠. 때문에 수익 기대치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. 많이 사졌으니까. 네, 그렇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, 뭐 다이아몬드다 역삼각형이다도 있지만, 이 피라미드식 분할 매수와 균등 분할식 분할 매수를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균등 분할로 먼저 전략을 좀 세워보고자 하는데, 먼저 이제 오늘 매매할 종목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는 상품. 이 상품을 매매를 하고자 하고요. 이 구간을 바닥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7,25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5원 단위로 세틱이죠. 세틱은 이게 세 칸이니까 5원씩 세 칸 하면 15원이죠. 15원씩 10개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150원이죠. 그러면은 6,750원부터 6,600원까지 분할 매수가 받쳐지게 되면 그래서 총 수량은 제가 뭐 한 50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0개 하면 340만원 정도 이제 매수가 되게 되는데, 이거를 균등 분할 형태로 해서 분할 매수를 딱 클릭을 하면 보시면 6,750원에 50개, 그리고 6,770원에 50개, 쭈르륵 내려와서 6,650원에 50개, 이렇게 균등한 수량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.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이제 분할 매수를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, 이거는 여러분들 계좌번 로그인 하셔서 하시면 될 거고요.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주문 미체결 창에 주문이 쭈르륵 생성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 환경을 사용하실 때 종합 차트와 시장 종합, 그리고 관심 종목 리스트, 그리고 주식 주문창까지 총 4개 정도의 화면 툴을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거다. 오늘은 주식 주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다음 영상에서는 관심 종목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, 이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